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 자, 오늘은 2020년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언제 여러분들은 또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2020년의 말입니다.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키워드 타로를 많이 사용해서 제가 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뭐 조언이라면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은 2020년 과연 언제 정말 사랑에 빠지는 그 진짜 사랑 그런 사람을 만날까요?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간단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봄에 만나시는 거예요.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고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봄에 만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시냐면요,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로 상징되는 굉장히 젠틀하면서 멋있는 분 만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 행운의 타로까지 있으니까 그분은 뭐 능력도 좋으시고 뭐 외모나 이런 것도 막 키도 크시고 굉장히 멋지신 분일 거예요. 자, 완성의 타로까지 같이 있습니다. 봄에 만나실 거고요. 자, 태양이니까요. 여러분은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반짝일 거예요. 빛을 후광을 막 비추는 거죠. 아마 이번에 뭐 대학을 가신 뭐 신입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 취직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를 졸업하시고 새롭게 뭐 일을 시작하신다던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때, 예, 그때 이 봄에 이 기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분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봄에 만나는 그 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인연이고요, 1년을 지배합니다. 보시면 이 아시죠? 이제 악마의 타로가 바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요, 나쁜 남자예요.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예. 여러분을 굉장히 애를 태웁니다. 그래서 헤어져요. 예, 헤어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소식을 줍니다. 여름에 또 연락하고, 그러니까 헤어진 상태에서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행운의 타로 그걸 막 기다리다가, 예, 이분의 연락에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만나는 거예요. 자, 봄에는 아마 연인 사이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헤어진 거죠. 나쁜 남자니까. 그리고 여름에 만날 때는, 예, 연인은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관계를, 예, 그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감정의 타로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 여러분이 아무리 냉정하려고 해도 이렇게 죽음의 타로. 여러분은, 예, 이미, 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분한테 너무 빠졌어요. 그분이 그만큼 매력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에 직진하는 겁니다. 이분이 좀 나쁜 남자예요. 그걸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올해의 마지막. 자, 그래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사자의 입을 찢어 발기는 이 타로, 힘의 타로, 여러분은 이분 곁을 떠나실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 원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찰 겁니다. 예, 힘의 타로. 이거는 만약에 이 무너지는 탑이 아니라 심판의 타로가 나왔다면은 아마 요구할 거예요. 우리는 무슨 관계냐.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고 그 관계를 째버릴 거예요. 예,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자, 응원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혼자 계실 거예요. 무너지는 탑. 그리고 이렇게 방패를 상징하는 정체의 타로, 그냥 혼자 계실 거예요. 자, 그분을 살짝 기다릴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2020년. 자,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홀딱 빠지게 되는 정말 정말 좋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봄에 있어요. 봄에 있고요. 뭐 대학 뭐 신입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취업하신 분들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새로운 걸 뭔가를 하면서 그 안에 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만 아쉽다면 이렇게
악마로 상징되는 좀 나쁜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할 거고요. 1년을 지배합니다. 이분을 만나고 헤어지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아마 1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인연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예, 봄에 있고요.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헤어졌다.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하는 이 남자에게 여러분은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게 되고요. 가을 이분에게 실컷 예, 감정적으로 약간 괴롭힘을 당하시고 또 헤어지시고 자, 하지만 이 겨울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단호하게 잘라내시고 혼자가 되실 거예요. 아마 이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키워드 타로로 조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과연 이런 나쁜 남자와 만남이 예정된 여러분,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사람으로 바꾸고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준비됐고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헤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요? 전차. 자, 광대의 타로고요. 자, 교황의 타로. 자, 그나마 힌트가 될 수 있다면 이게 힌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광대의 타로. 예, 무슨 짓을 하든 예, 누구를 만나고 다니든 예,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그냥 두고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전차의 타로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황의 타로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말 같지도 않은 힌트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이렇게 마지막에 뭐 헤어진다 죽음이나 꼭 무너지는 탑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이 나쁜 남자 예, 봄에 만나는 괜찮은 그분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자,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 곁에 결국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힌트를 예, 좀 마음에 들지 않죠? 하지만 이런 힌트를 예,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어디까지나 타로가 나온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2020년 여러분은 과연 언제 또 사랑에 빠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자, 봄에 있습니다. 봄에 있고요. 좀 나쁜 남자지만 예,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예, 이렇게 헤어짐 없이 자, 무너지는 탑 없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탄.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2020년 어느 시기에 사랑에 빠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언제 여러분은 또 사랑에 빠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악마를 힘의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 자, 여러분은 봄에 초장에 재회를 날려버립니다. 기다리던 그 사람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니다. 나는 정신 차렸다. 이렇게 힘의 타로, 황제의 타로로 날려버립니다. 재회를 기다리셨다면 이렇게 악마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려버렸습니다. 과거에 아주 나쁜 인연을 날려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여름, 초여름에 되면은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자, 나의 연애에 봄이 오고 있다. 뭔가 기운이 달라졌다.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주 느끼실 거예요. 자, 그거를 행운의 타로가 상징하고 있고요. 자, 이 타로 오래오래 보세요. 화면 멈춤하시고요. 오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가운데 보여드릴게요. 이 동글동글한 게 행운과 좋은 기운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이 가면 지긋지긋한 과거의 연인을 잊고 여러분의 연애 전선에 새로운 기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그런 기운이 여러분에게 와락 안겨올 거고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사랑에 꽃이 피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냉정하게 약간 후폭풍을 맞습니다. 마음을 좀 닫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많은 인연들 아니다 싶으면 다 잘라내세요.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잘라내다 보면요, 여름이 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교황으로 상징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자, 교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부터 알던 인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맴돌던 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뭐 교황님께 당연히 나이도 어느 정도 연상이겠죠. 최소한 3살에서 한 5살 이상은 무조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인 중에 있어요. 있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살며시 여러분들에게 대시를 해올 거예요. 예. 늦여름, 여름의 끝물, 그리고 가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연인으로 상징되는 아주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악마의 타로를 봄에 끊어버리는 거, 예, 과거의 나쁜 기운을 다 털어버리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운의 타로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시를 해올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 지인 중에서 아주아주 예. 아주 괜찮은 분이 여러분에게 슬며시 다가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그리고 그분과 이렇게 연인이 되실 거예요. 자, 언제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만나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자, 2020년 가을 언저리, 예, 여름의 끝물 가을 언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분이 뭐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감정의 타로. 자, 그리고 조화와 절제 균형의 타로 급격하게 여러분이 사랑에 식어요. 이거는 금사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금사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분으로 향했던 사랑이 식고 이렇게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온다. 여름의 끝물에 만나서 겨울의 위기가 온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예, 위기 올 때 됐어요. 처음. 그렇죠? 사람 만나다 보면 위기 옵니다. 자, 이 무너지는 탑만 제가 어떻게 키워드 타로로 잘 날려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행운의 타로, 이 행운의 타로로 시작된다는 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지만 이 행운의 타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의 2020년 예, 대인관계, 뭐 연인을 넘어서 대인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봄에만 조금 살짝 날려버리실 거예요. 과거의 인연들. 그것만 잘 처리하시면 자, 2020년 대인관계부터 시작돼서 연인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요 무너지는 탑만 해결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신중하게 키워드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가볼까요? 예, 스타의 타로예요.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 자, 키워드 타로 저는 오픈했고요. 느낌적인 느낌 오실 것 같으신데요. 자, 여기 악마가 있고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탑, 이렇게 3종 세트예요. 자, 과거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여기 보시면 여자고 여기 보시면 남자입니다. 두 분을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런 아주 경고를 해주고 있네요. 아, 이놈 아주 죽음과 악마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자, 새로운 기회를 잡은 여러분, 그리고 마법사로 상징되는 역시 여러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분 사이를 해방놓기 위해서 과거의 연인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요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지금 현재의 그분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 말씀을 잘 해주시고요.
과거의 연인이 등장했을 때 절대 여러분 쫄지 마시고요. 죽음으로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곁에 예쁘게 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되나? 깽판? 예, 하여튼 뭐 그런 예, 아주 질이 나쁩니다. 안 좋게 나타날 거예요.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예,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스타와 마법사의 타로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한 타로가 아니에요. 이분이 등장해도 여러분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 두 분 사이는 돈독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화 절대 균형. 여러분이 뭐 적당히 뭐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이란 이분은 이해시킨다. 이 과거의 사람을 이해시킨다. 그런 거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 지금 현재 여러분 곁에 계신 그 남자분과 함께 이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날려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관계가 소원해진다는가? 지금의 남자분과 다시 만난 남자분과 뭐 헤어짐이라든지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 과거의 연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러분 사이로 회방 놀 거예요. 자 주의해 주시고요. 그분 힘을 합쳐서 날려버리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은 봄에 과거의 연인을 날려버리실 거고요. 좋은 분 만나실 거고 다시 그분이 등장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 과거의 나쁜 분이. 자 힘을 합쳐서 날려버리세요. 그럼 새롭게 만나신 여러분 정말 좋은 분과 사랑을 이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언제 여러분은 또 사랑을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악마의 타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거 없어요. 그냥 봄에는 절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는 바로 연인의 타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과거에 오는 재회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과 사귀게 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훅 들어와서 이상하게 여러분도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 사랑하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2주 만나고 3주 만나고 결혼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 굉장히 커요. 한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갑자기 사귀게 되는 예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급만남, 급작스러운 만남 조심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엄청나게 여러분이 하지 않는 그런 만남에서 갑자기 들어온 이 사람과 연인이 돼서 아시죠? 악마예요. 악마고 무너지는 탑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노인 여러분은 지치게 만듭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거를 상반기 여름까지 그분하고 아주 치고받고 아주 그러실 거예요. 뭐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 끈질긴 분이시고요.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들러붙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분을 끊어버렸을 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을이나 겨울 중요하지 않고요. 자 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분과 엮이지만 않으면 나쁜 남자 악마로 상징되는 이분과 엮이지만 않으면 여기 마법사로 상징되는 굉장히 멋진 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초반에 주의하셔가지고 요 악마만 넘기잖아요. 그 마법사 이 연하의 능력 있고 그냥 뭐 연애 필 나는 그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그분과 엮였다. 악마 엮였다. 그러면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끊어냈다. 그럼 이 마법사가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시겠죠. 이 남자도 똑같은 남자 아니야. 카레타로 자꾸 잘라버리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으로 상징되는 아닌데 하실 거예요. 다가오는 거 철배구 치고 막으시겠지만
그분 역시 쉬운 분 아니십니다. 전차에 타러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드리실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행운의 타로 얻어내실 거예요. 자, 가을과 겨울 여러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 마련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들이대서 여러분의 친철벽을 뚫고 들어오는 나 부서져라 도전하는 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일 연하, 예, 그리고 마법사는 예, 지인이라기보다는 갑자기 튀어나온 분이에요. 예, 뭐 소개팅이라든지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튀어나 뭐 이렇게 뭐 새로운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모임이라든지 근데 그런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분 있죠? 네, 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악마를 잘 피해 가시는 게 여러분의 급선무고요. 자, 재회는 아니에요. 갑자기 이분 역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사랑 여러분에게 훅 들어옵니다. 이거 착각하실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노인의 타로 그 다음에 무너지는 탑 거꾸로 매달린 산에 여러분을 엄청나게 지치게 합니다. 막 끈질기게 아주 이거는 뭐 막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막 그 막 지치는 거 있죠. 하, 막 생각도 하기 싫고 막 이런 거 그런 분이세요. 이 마법사의 타로와 대비되게 좀 능력도 없으시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잘생기거나 뭐 잘나신 분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훅 들어왔다. 참 이 희한하신 인연인 거예요. 인연 아주 좋은 것도 인연이지만 아주 나쁜 것도 인연이 될 수 있겠죠. 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키워드 타로로 이 악마를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악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분을 잘라버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판이고요. 죽음이고요. 자, 광대예요. 자,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는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광대의 타로. 그냥 여러분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분은 악마라고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심판의 타로 그냥 딱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왠지 미안하고 이렇게 자꾸 마음에 갑니다. 그리고 연락하면 받아주게 되고 뭐 정이 있으니까 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리셔야 돼요. 자, 그분과 엮이기 시작하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악마 죽음입니다. 그냥 이분은 들러붙는 게 목표이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갈 길 가면 됩니다. 왜 그걸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분명히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미안해하고 왜 막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연락이 오면 받아주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칼같이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악마가 죽음이 돼서 여러분 곁에 엉겨 붙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갈 길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은 요 악마를 쳐내야지 이렇게 행운과 마법사로 상징되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을 쳐내는 방법은 결코 안타까워한다거나 얘기를 들어주셔야 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딱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갈 길을 가면은 광대의 타로 여러분 갈 길을 가면은 그냥 끝인 겁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과연 여러분은 언제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과연 여러분은 언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훅 빠지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말이죠. 자, 그 시기 알아보고 있고요. 2020년의 말입니다. 자, 어쩜 이렇게 자, 여러분은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애를 한 번도 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원래 그러신 분들이신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달마다 사람이 있어요. 자, 봄 이렇게 노인의 타로로 상징되는 그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멱살 잡고 전차 들이댈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끌어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산에 결국 뭐 없어요. 헤어지고요. 자, 칼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감정의 타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쳐내던 이 사람을 여러분이 여름에는 좀 이렇게 감정의 타로 받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그분은 금사빠의 환승 이별이나 잠수 이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칼의 타로 끊어버리려 하시려고 했고 망설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 뭐 인연이니까 이어졌겠죠. 그리고 잠수 이별, 환승 이별,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것도 아웃. 자, 가을로 가볼까요? 자, 황제의 타로, 그리고 행운의 타로, 그리고 힘의 타로. 자, 이분은 그나마 오래 가겠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1월이 전차라면 자, 가을은 이렇게 힘의 타로에 사자의 입을 벌리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분이에요. 이분도 나름 황제고 행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서 이분도 아웃. 자, 그럼 겨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태양이죠. 자, 이 봄, 여름, 가을을 걸치면서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매달린 사의 부정적인 타로지만 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태양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요. 자, 재회를 하실 거예요. 겨울엔. 하지만 이렇게 냉정함, 다시 만나봤자 뻔합니다. 그래서 아웃. 자, 여러분은 1년 365일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연애를 하루도 쉬지 않는 2020년이 되시겠지만 다 지나고 났을 때 별로 손에 쥔 건 없으실 거예요. 안타깝긴 하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정말 좋은 그 한 사람. 자, 어떡하죠? 그냥 1년 365일 내내 그런 분들이 들어올 거고요. 아웅다웅 하시면서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런 분이 없단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그분이고 때로는 금사빠의 바람둥이, 때로는 너무 노인, 예, 소극적인 분들, 그리고 때로는 제외했지만 뭐 잘 이어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스펙타클한 예, 2020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어떻게 하면은 자, 이런 예, 많은 남자들 만나지 않고 한 사람만 잘 만나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제가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키워드 타로 준비할게요. 잠시만요. 황제의 타로고요.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죽어.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성질을 절대로 죽이셔야 되고요. 다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생각에 맞춰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죽음으로 상징되는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예, 그분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에 좀 맞춰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자, 이렇게 연인의 타로 오래 만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래 만나면서 정이 쌓이실 거고요. 그런 관계가 이 연애의 완성이라는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차라리 더 돈독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타로를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언제 여러분은 또 사랑에 빠지는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그 시기 2020년의 말입니다.
그냥 365일이 다 바쁘실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남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봄에 만나는 남자는 노인이에요. 소극적인 사람, 여러분 멱살 잡고 끌고 와도 별별일 없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만나는 남자는 약간 바람둥이, 바람둥이 금사빠. 가을에 있는 남자들은 네, 너무 자존심이 세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 만난 여자는, 남자는 자, 봄과 여름 가을에 만났던 사람들의 재회 다시 돌아오지만 다시 어쨌든 뭐 별거 없습니다. 재회는 역시 아니죠. 재회 불가교.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영양가가 없을 수 있는 이 2020년 정말 좋은 분 잡을 수 있으려면 제가 키워드 타로로 조언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남자한테 다 맞춰주면은 되세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두렵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타로를 그냥 읽어드린 것 뿐이라는 것.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였습니다. 복타.